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성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들판이나 광야에 두어서 거기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두어서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첫째로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기 두시니라. 여기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실제에 대하여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신화나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장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동방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온 어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네 강의 근원지였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고요. 두 번째 강은 기원이고요. 세 번째 강은 히떼겔이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들 중에 히떼겔은 그리스어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오늘의 이라크 부근에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에덴 동산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하셨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1차적인 뜻은 나무를 심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농사는 마치 좋은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그리고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만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울타리를 쌓은 곳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이란 뭐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시고 친히 창설하실 만큼 특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평화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유지했고요.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을 하고 벌과 나비는 이 꽃 저 꽃을 찾아서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나무에는 수를 셀 수 없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그 맛있는 과일을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그 에덴 동산에서 찬양을 할 땐 짐승들 역시 재롱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곰은 구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고요. 기린은요, 길다란 목을 꺼내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새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각종 금은 보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예.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이 금은 보석이 널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오염되지 않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생수, 그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 인하여 네 개의 강의 근원이 생길 정도로 그 생수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4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저주스러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3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아담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수목과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만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꽃들을 바라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할 때 물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물의 압력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대신 주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외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가 없고 또 임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외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고 자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돼 있어요.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굉장히 몸이 건조하죠. 굉장히 반복, 단순하고 단조로운 그리고 반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반복되고 단조로운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새로워요. 매일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로렌스 형제가 38살의 나이에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평수사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이 로렌스가 그 수도사로서 그 수도원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 동안 했던 일은 부엌에서 빵을 굽고 접시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의 냄새나는 샌들을 수선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 수도사들의 샌들을 수선해 주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비천한 일임에도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단 말이에요. 빵을 구울 때도 죽게 하듯 했습니다. 접시를 닦을 때도 죽게 하듯 했습니다. 여러분, 샌들을, 냄새나는 샌들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단조롭고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보이고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전 농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전 농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고 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강은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 갈래로 갈라져서 내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의 물이 솟아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가서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풍요와 비옥함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강은 비손인데 그곳에는 금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순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석,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 보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히트겔과 유브라데인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예전 동산에서 흘러간 이 물이 네 개의 강의 근원지가 되었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비옥함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강은 생명을 주는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겔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제단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유다 광야로 흘러갑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죠. 그런데 예스겔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스겔 4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물이 광야로 가니까 풀 한 폭이 없던 광야도 여러분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로 흘러갔는데 여러분 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어요. 물고기 떼가 돌아오게 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번성하는 식물이 살고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그러면 뭘 말하죠?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근원을 따라서 모든 비옥함과 풍요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이에요. 예? 여러분, 밑바닥에 있어가지고는 흘러 넘치지 않아요. 충만. 여러분, 충만은 충만이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여러분 나 홀로 만족하고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충만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뭐 엑스타시한 느낌과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느낌과 감정도 달라요. 그러나 느낌과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눈동자를, 내 손과 발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네 개의 강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내 가족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소그룹의 순장과 목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함께 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소그룹을 섬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그 역사가 그 현장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위치를 정하여 주신 곳에 두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 생각했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울타리가 하나님이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경계를 정하여 울타리를 치신 그 정원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여 울타리를 정해놓은 그 에덴 동산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온갖 엉큰 키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단식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피조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는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이치를, 자기의 이치를 떠났기 때문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이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침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침이 입 안에 있어야지 이 침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역겹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설교하시는 분들이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막 침이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네? 이 밥알도 마찬가지죠. 입 안에 있어야지 이 밥알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으면 취해 보이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넘어가서는 안 될 신앙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한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피하여 살아보겠다고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여러분 블레셋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던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간신히 목숨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졌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추앙꼴을 당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살아보겠느라고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벽을 박박 긁어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흉년이 들어도,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고난이 길어도, 인간관계의 아픔이 계속되어도,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 하나님이 없는 부요는 참된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덴 농산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에덴 농산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에덴 농산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